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 이름 불렀잖아요? 그리고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각하고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선생님 레슨 보는 이진이도 있었고, 대구에 사는 세은이도 있고요. 다연이도 있고, 이준이도 있었어요. 박이준? 다들 열심히 연습해서 댓글 남겨주면 선생님이 이름도 불러줄게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젓가락 힌트곡은 어땠어요? 신나죠? 아직 잘 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멜로디만 치면 쉬운데 반주 부분까지 다 해야 하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젓가락 힌트곡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위에 링크를 누르고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은 고양이 힌트곡을 배울 거예요. 피아노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치죠? 고양이 힌트곡은 너무나 유명해서 피아노를 알든 모르든 다 쳐요. 까만 건반에서 주로 치는데요. 오늘 우리는 까만 건반에서도 배우고 하얀 건반에서도 치게 될 거예요. 까만 건반에서 치는 것과 하얀 건반에서 치는 게 어느 게 더 쉬운지 한번 가볼까요? 타단! 악보를 먼저 보면 오른손은 어디죠? E, D 그리고 왼손은 G. 낮에는 절규 G에서 시작하죠. 스쿨터 보면, 악보는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속도가 워낙 빨라서 어려운 거니까 우리는 처음이라 천천히 갈 거예요. 자, 첫 번째에는 쉼표로 시작해요. 그래서, 1, 2, 3, 4. 네 번째 박자에 시작하죠. 그래서, 그래서 패턴이 있네요. 자, 첫 번째 패턴은요. ED, BG고요. 두 번째 패턴은 ED, 이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오른손은. 그리고 왼손은 GGG, skip, DVD, step up, up, G. 아하,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굉장히 심플해요. 단지 헷갈리는 게요. 오른손에서 왼손,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왔다 갔다, 멜로디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박자가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가볼까요? 왼손이 오른손을 넘어가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부분인데요. 오른손은 똑같아요. 또 첫 번째 파트하고 같은 ED, BG 이거밖에 없고요. 왼손이 자 보면 B죠. 그런데 AB야. 이 말은요. 옥타브 올라가서 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음 B'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선생님 하나 이렇게 아닌가요? 자, 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이 음도 들어가요. 방 안에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카운트하는 나도 머리에 들어갔듯이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여덟 음을 올라가서 치라는 뜻이고요. 악타브 알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음인데요. 칸을 그려서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A, B야, 옥타바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음이라는 걸 알고 위로 올라가서 치는 거죠. 선생님, 이렇게 쳐도 돼요? 아니요, 치면 안 돼요. 왜? 칠 때마다 계속 들어주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편안하거든요, 이것보다는. 자, 그럼 파트 B를 한번 가볼까요? 파트 B도 네 번째 박자에서 시작을 할게요. 픽업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노트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가면 1, 2, 3, 그 다음 E, B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로 가죠. B, 옥타바 사실은 B, D, E 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른손도 이거하고 아까 첫 번째 파트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악보를 볼 때에는 그림처럼 패턴을 봐야지 훨씬 더 치기가 쉬워요. 노트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 그러면은 파트 3 다시 가볼까요? 세 번째 파트 역시 오른손은 같아요. 이거 아님? 요 패턴밖에 없는데요. 또 왼손이 춤을 춰요. 왔다 갔다 하죠? 자, 왼손 한번 먼저 볼까요? G, D, G, D.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죠? 반음이 많이 나와요. G, 그 다음 F sharp. 다시 G인데요. finger number 1으로 쳐야 돼요. 1번으로. 그래야지 그 다음 올라가기가 쉬워요. 그 다음 G sharp.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건데요. 손가락 번호를 2, 3, 1, 3, 2로 올라가야지 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2, 3, 1, 3, 2. 학생들 중에는요. 선생님, 2, 3, 2, 1 이렇게 내려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안 되는 건 아닌데요. 내려오다가 잘못 내려갈 수도 있고 너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치라고 선생님들은 권해줘요. 그런데 이거 도저히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하는 학생들은 2, 3, 2, 1 하고 1이 슬라이드 다운 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다른 도 짚지 않게. 자, 그러면은 파트 3 다시 가볼까요? 픽업이 B, B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비친 다음에 빨리 비켜줘야 돼요. 자, 준비한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치고 내려오세요. 건반 닦기인데요. 그래야지 그 다음 노트가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치면 쉬워요. 아시겠죠? 오, 그러면 벌써 다 끝났네요. 맨 마지막 노트만 있는데요. 맨 마지막 노트는 굉장히 유명한 엔딩이에요. Rest.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리듬 중에 하나예요. 이거 베이스볼 할 때도 쓰이고요. 보통 운동 행사 때 가면 cheerleading 하는 뮤직 중에 많이 쓰여요. 굉장히 신나는 리듬이거든요. 자, 그럼 벌써 다 쳤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가볼까요? Find hand position. Ready?
저 우리가 쳤던 하얀 건반에서 그대로 반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쳤으면 둘 다 까만색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왼손도 까만 건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부 다 까만 건반에서 치는 거예요. 악보를 모를 때에는요, 여기서 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냐면 왼손이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오른손도 이렇게고요. 그래서 눈에 훨씬 더 잘 띄어요, 까만 것만으로 치는 게. 자, 한번 가볼까요? 달라 보여요. 자, 흰색 악보는 F sharp and C였죠? 그런데 건반상으로 반음 내려오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악보를 쓰면은 F sharp, B 반음 내려오면 그냥 F고요. C가 반음 내려오면 B니까 이렇게 악보를 선생님이 쓰기는 했어요. 하지만 사실 여기서 반음 내려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까만 건반에서는 이렇게 작아진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second part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돼요. 건반상으로는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오죠? 자, 그러면 좀 더 빠른 템포에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까만 반에서 시작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고양이 행진 곡을 배웠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더 재밌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